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처음으로 미팅 나왔어요. 사실 올해 첫 미팅이다. 이제는 이제 삼성동 저쪽 방향이 아마 박근혜 씨가 예전에 살던 집일 거예요. 지금은 내곡동 이사 갔지만.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찾아오는 곳은 예, 이 대균쌤의 학원을 오늘 구경 오는 방송을 할 거예요. 이따 방송 켤 거니까. 이번에 대균쌤 그 이제 아프리카 TV가 그 SBS하고 그 케이블 협약하고 이제 그 스마트 TV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하고 있는 그 TV 패키지로는 SBS 아프리카 TV를 못 봐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방송 중? 아니요, 지금은 녹화예요. 방송은 녹화? 네. 방금... 아, 여기서 방송하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네. 두 개예요. 네.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가 공덕시장이거든요. 오, 어디? 공덕시장. 오, 시장 또 유명하죠. 거기가 이제 족발 샌드위치 원래 했는데 최근에 역사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정도 해주세요. 연준 씨가 할 말이 있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어제가 사회부형 6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컨텐츠를 올려놓고 왔습니다. 난 고대 나왔잖아. 아, 맞아요. 4월 18일에. 4.18이라고. 저녁에, 저녁에. 삼성동으로는 언제부터 학원을 오신 거예요? 사준 건 10년 넘었고, 2015년부터 왔죠. 그럼 막 한 번에 막 몇 명 이제 가지신 거 아니에요? 한 50명 가지신 최대. 이게 같이. 동시 방송을 하는. 근데 이제 뭐, 요즘 그렇게 할 일 없고. 어, 땡큐. 이게 최고의 맛이죠. 맛있거든요. 아니, 없어요. 이게 그 머릿고기. 머릿고기. 요즘 여기 최고의 맛. 우리가 상추 고기 맛있는데. 맛있어요. 새우젓좀 찍어도 있어요. 있으면 벌써 빼놨지. 방송 급 종료시키고. 전에도 쿤이가 전화번호 달라고 할때 바로 방송 끄시고 주시던데. 아, 누구?
하는 거예요. 그때 2005년에 부산에서 APM에 있다고 수능을 61년 준 거예요. 방금 11월 넷째에 수능 받은 세대가 그때 이제 순실고에 가서 순실고에서? 대상 나오신 거죠. 강북의 순실고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요. 국어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국어가 97점이 있는데 100점 만점 중에 97점이 있는데 저도 평소보다 잘 나왔는데 그런 생각도 안 나오네요. 힘이 빠졌죠. 우리말을 잘해서 하는 거? 아니요. 저 원래 국어가 좀 잘 안 나왔어요. 국가인데 저는 사실 역사적만 계속 열심히 파가지고 그냥 파악과랑 그걸 했는데 아 참, 그 여러 섬이 이제 영주가 왜 자기 아들을 죽였을까? 되게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직 이달을 쳐보고 그냥 가끔 생각하는 게 물어보더라고요. 6번이야, 처음 하나. 여기 앉아야 돼. 아무래도 이제 영조의 어린 시절 때 자기도 힘들게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들을 완벽하게 키워주셨고 거기다 이제 아들을 못 키워줬잖아요. 그만큼 더 괜찮게 시켰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아들을 시켜주셨고 너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시키면서 아이가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영조는 오래 살았어요. 영조가 제 의견이 제일 좋았어요. 리차드 안녕. 리차드님 좀 오랜만에 오셨네. 작년 가을에 독립기념과 50번째였거든요. 다른 대학 기념분하고 같이 영화를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겨울까지 뭐 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잠깐 쉬다가 잠깐 쉬고 다시 컨텐츠 좀 해볼까 하니까 그래서 한 반년 만에 아마 다른 기념분하고 다시 갔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겨울 동안 좀 쉬다가 나왔어요. 리차드님, 나 죽겠어. 저 뭐야. 스피커가 안 돼. 학원.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방송 자체를 쓰진 않고, 그냥 방송만 체크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했던 것 같아요. 자, 먹방 리액션을 봤는데, 활발하게 하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먹는 거를 위해서 생방송을 잘 안 하고 녹화를 많이 했거든요. 전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먹어요. 먹방으로 한판 제일 안 해놨어요. 이것도 좀 넣어도 되세요? 고추. 요즘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몸에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오, 여기도 거리고기 들어가거든요. 콜라 맛술 드시려고도 돼요. 아 근데 술은 여기서 사실 19번으로 바꾸기 아니죠? 콜라 좀 할까?
콜라한 경우. 연령대학 관련된 기록에 있는 자들이 다 책임져요. 인생에 대한 기록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맛집이에요. 여기 맛집이야. 박서방님. 오늘은 돌돌 다치는 거예요. 돌돌가 다치는 거예요. 이거 책임을 위해서 주는 후익하냐고. 저는 토익하고 텍스 같은 유형은 약해요. 아, 그건 약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 푸는 거는 힘들어요. 역사 전문이야, 역사 전문. 사학과에 오신 거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컨텐츠 자체가 다른 연구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찾는 것만 빨리 풀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다 먹었어. 머리 고장은 괜찮아요. 괜찮았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원장은 언제 와야지. 여성스럽대. 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발 쓰고 목소리만 바꾸면 무슨 뉴스 기사가 났어? 아, 토익 시행된다고? 아, 아마 다 오늘 뉴스일걸요? 그때 주께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볼 줄 알았다가 준비하니까 제가 이제 수백단이거든요. 갑자기 또 목요일부터 시작을 상상으로 보시고 목요일부터 얘기 안 해요. 외기사 나왔어? 외기사는? 아무래도 한번 보내줘봐. 누군가 불안한데 외기사가 안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오세요. 저도 같이 이동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여기 아주 맛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코스가 이 집이래요. CBS 아프리카 TV가요. 네. 근데 그 저도 그 가족들이 보는 그 TV가. 네. 작년 가을에 이제 스마트 TV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채널을 볼 수 있는 요금제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본 요금제로는 못 봐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나왔던 공식 방송도 케이블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일이. 뭐 괜찮아요. 제 채널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야. 그러면 그 게스트가 네. 그 일정이 어떻게 그 편성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쌤이 혼자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리카 TV 운영진이 같이 짜는 거예요? 제가 짜요. 제가 그거 이제 다행히 게스트분들이 거의 매주 끊이지 않고 나오시니까 지금 9월 첫 주까지 찼으니까 네. 감사하죠. 벌써 6월까지. 저는 화장실 다녀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고마워요. 아이, 그 친구. 이근쌤 말씀으로 여기가 이 동네 삼성동 스타벅스 중에서 매출이 제일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코엑스 빼고겠죠? 그 코엑스 안에도 있잖아요. 저 봅시다. 괜찮아요.
네, 지금 이게 식사하고 다시 대견쌤 학원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오, 땡큐. 네. 아, 지금 여기 봐요. 처참해. 가만 있어. 여기 지금 마이크 멀쩡해 보이지만 두 개 다 가져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따가 만약에 봐서 두 개 중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를 여기다 꽂으시고요. 저쪽은 이제 서브로 쓰시는 거니까. 두 대를 다 동원했는데 소리가 안 나. 오케이. 가만 있어봐. 우리 저거 좀 합시다. 이리로 오세요. 네. 캡처 시키는 거. 친구들이. 안녕. 아이고요. 땡큐. 아니, 꺼졌다, 이거. 썸네일 확보. 네, 일단은 제 거는 좀 켜놓고 있을게요. 뭐 시간 때우려고. 빨대 안 써도 될 것 같죠? 집에 가서 쓰지? 집에 가서 쓰지? 컴퓨터 본체는 삐까뻔쩍 하죠. 본체가 삐까뻔쩍. 소리가 들려야지. 그러게요. 소리는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친구들. 근데 전문가한테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 문제였는데 나머지는 그냥 제가 세팅한 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네, 맞지, 맞지.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 맞죠? 네, 김승훈. 그 시승훈한테서. 네. 사인도 드렸어요. 친필 받았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나중에 제가 번창하시고 나중에 우리 게스트로도 한번 재밌게. 네, 나중에 또 역사 얘기 재밌는 것도 준비해서 올게요. 아 오늘 우리 악세도 되겠지? 네, 괜찮아요. 손 씻었으니까. 그래요. 너무 고마워 오늘. 아 너무 멀리까지 와.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네, 조금 이따가 갈게. 네, 아 정리하셔야 되니까. 예. 네, 네. 이게 또 너무 감사해요. 뭐 또 유튜브랑 이런 거 같이 한번. 네, 나중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예. 네. 오늘 다들 너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대견쌤한테 식사 맛있게 얻어먹었고 대견쌤하고 한번 일정을 한번 천천히 조율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 교재 받은 거는 제가 당분간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맛있게 얻어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성인 여러분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 대견쌤 학원에 다녀오면서 그거는 이제 이론편 교재래요. 실전편 있고 이론편 있는데 실전 문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영어 자막을 넣어보고 싶어서 그냥 그거 관련해서 좀 그냥 문장 그 쓰는 거 그런 것만 좀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론편으로 그 받아온 거고요. 네, 영어 자막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